오늘 준비한 컨텐츠 바로 수영복인데요, 여러분. 호시국이다 보니까 수영복 해외여행은 못 가겠지만 그래도 집에서 수영복 입고 기분도 내고 또 바프를 찍으시는 분들 많아지셨잖아요. 그리고 동기부여용으로 또 수영복을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3만원대에서부터 10만원대까지 여러 가지 브랜드에서 7가지 수영복 제가 오늘 이런 상도 준비했어요. 자, 먼저 수영복을 한번 무시로 가져와 볼게요. 총 이렇게 7벌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순서대로 여기서부터 이쪽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거예요. 얘는요 1번이고요. 탑과 바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제품인데요. 자, 그러면 바로 입어볼게요. 지금 보시면 요런 핏이고요. 사랑사랑스러운 디자인이죠. 여기 안에 보면은 내장 캡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내가 원하는 캡으로 바꿔가지고 넣으실 수 있는데요. 캡 중에 약간 높은 거는 말릴 수 있을 것 같아. 탑이 좀 기장이 좀 짧다라는 것만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랑 여기 지금 붙어있거든요. 손을 많이 올릴 수는 없어요. 이쁜데 수영을 하는 용도는 아니고요. 풀빌라 정도? 제가 엉덩이가 매우 큰 편인데 저 엉덩이 그래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죠? 자, 두 번째 수영복은요 바로 요 아이예요. 자, 얘를 제가 인스타그램에 올렸었는데 인기가 많았어요. 커뮤니티에서도 인기 많았던 디자인이거든요. 여기 앞쪽 부분이랑 옆에 부분은 셔링 형태로 되어 있는 원피스형 수영복이에요. 사실 태닝할 거 아니고 예쁘게 물놀이 하면은 요런 디자인도 괜찮아요. 너무너무 귀여울 것 같죠? 짠, 요 디자인이에요. 끈이 있어서요 뗄 수도 있고 당겨서 가슴을 업 시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빨강 잘 어울려요? 아, 이거 산타 같아요, 언니. 안에 내장으로 팬티가 다 에스키키 하면 여기 달려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수영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난 처음에 들어가면서 좀 이거 나한테 작나? 그랬는데 이게 되게 많이 늘어나네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좀 셔링도 있어서 이런 패턴이 있는 디자인들이 그냥 원 컬러보다는 좀 착시 효과가 있어서 조금 더 날씬해 보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안에 얘도 내장 캡이 있어요. 실제로 파우치에 담겨서 오는데 여기에 딱 맞는 내장 그 브라 캡도 함께 들어 있었어요. 특히 저는 이 수영복이 등라인이 너무나 예쁩니다. 찡긋찡긋 날개뼈의 움직임도 잘 보이는 기능을 할 수 있어요. 이거 3번은 제가 브랜드에서 선물을 받았던 제품인데요. 여기 저한테 좀 작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제가 일반적인 여성분들보다 바지 사이즈가 좀 커요. 그래서 물에 젤리될 정도라면 이 사이즈 맞겠구나 해서 이거를 가지고 왔어요. 이게 약간 데님 스타일로 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하이웨스트 디자인이고요. 그중에서 요 홀터를 이렇게 같이 하면은 예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홀터 디자인이다 보니까 요 어깨 라인을 예쁘게 소화해서 입으실 수 있고요. 여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조금 작게 올라왔는데 사실 저보다 더 날씬하신 분들이 입으면 얘가 많이 올라올 거예요. 박스 사이즈가 있으면 말려 올라가진 않을까요? 라고 했어요. 끼면 살짝 말려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일단 그걸 둘째치고 되게 잘 딱 닫혀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더더욱 맞는 사이즈를 입으시는 게 좋습니다. 수영복이 운동복 같아요. 맞아요. 이건 약간 운동복처럼 나온 거라서 패들링 같은 거 할 때도 적합한 것 같아요. 이것도 선물 받은 건데 굉장히 누디한 컬러죠. 상하이를 세트로 입으시면 더 예뻐요. 허벅지 부분에 이런 디테일이 있어요. 이걸로 허벅지 둘레를 조정할 수 있는데요. 뒤에 보면 약간 포인트가 꽁꼬주름이 있습니다. 근데 이 꽁꼬주름이 있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있음으로 해서 뭔가 엉덩이 부분이 조금 더 좀 편해요. 상의는 스포츠 브라로 많이 입고 있는데요. 끈들이 많이 안 보여서 이너 입고 그 위에 뭔가 커버업으로 다른 거 입기에도 되게 좋았어요. 추천드립니다. 확실히 운동을 하기 좀 편한 디자인이라고 해야 되나?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뭐 폴댄스 하시는 분들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냥 물놀이 하실 때 입어도 예쁘게 입을 수 있다. 이렇게 많이 뭔가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아문이라는 쇼핑몰 디자인인데요. 특히 바프 찍으시는 분들, 섹시한 스타일 찾으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핫한 브랜드라고 합니다. 제 몸에 딱 이렇게만 대봐도 벌써 뭔가 느낌이 신생치가 않죠. 신생치 않죠.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바로 그 옷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바프용으로 딱 좋을 것 같은 게 가격대도 그렇게 엄청 비싸지 않고 예쁜 사진 하나 남기고 싶다. 요런 디자인 입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가운데 끈을 잘못 입으면 살이 볼록해질 수가 있어요. 요거는 약간 본인 사이즈보다 한 치수 살짝
업해줘서 구매를 하시면 괜찮습니다. 저도 이거를 라지 사이즈를 지금 구매했는데요. 제 허리라인 보시면 여기 부분이 지금 딱 넉넉하게 잘 맞아요. 뒷모습은 아까 보여드렸던 팬티곳들보다는 확실히 이 컷이 훨씬 더 안쪽으로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섹시한 스타일입니다. 안에 살짝 시스루 같은 거 걸치고 입어도 예쁘겠어요. 맞아요. 좀 그럴 것 같아요. 골반 라인 노출하시면서 사진 찍으실 분들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것도 제가 인스타랑 커뮤니티에 올렸을 때 이 보라색 너무 예쁘다고 또 난리가 났었잖아. 제가 받아보고 너무 놀랬던 게 촉감이라던가 이런 디테일이라던가 그냥 존재감 자체가 되게 고급져요, 얘는. 그냥 나는 이거를 당연히 딱 놓고 보면 한 10만 원대 되는 수영복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이것도 V컷이거든요. 이 밑에가 진짜 시원하게 뚫렸어요, 여러분. 너무 깜짝 놀랐잖아. 이렇게 시원하게 뚫려도 되는 겁니까? 진짜 쫙 뻗으신 분들이 입으면 예쁘실 것 같아요. 짠. 와, 이건 진짜 많이 파였다. 아까 거보다 훨씬 더 파였어요. 그 이너 위로 부쩍 올라갔어요, 부쩍. 여기 가슴 부분이 튜브탑 느낌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시면 위는 귀여운데 밑에는 귀엽진 않아 이런 느낌의 옷입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약간 단점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가 흔히 없잖아요. 안쪽 보면 실리콘으로 이렇게 조금 피부에 밀착이 될 수 있게 해놓기는 했는데 내가 좀 많이 막 이상한 짓을 해버리면 뭔가 내려갈 수도 있을 것만 같다. 그리고 뒤쪽으로 가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 거의 동급으로 엉덩이가 더 많이 파였어요. 저는 이렇게 등짝이 나오는 게 좋아요. 왜냐면 허리가 더 들어가 보이고 엉덩이는 더 강조되거든요. 근데 통짜울이면 안 예쁠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이 옷의 포인트는 어디다? 다리다. 꼭 허리라인이 없으셔도 이 옷을 입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머리를 좀 묶으니까 어깨라인이 좀 더 잘 보이죠? 이렇게 어깨라인이 네. 이런 디자인입니다. 자, 드디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비키니 골반 라인이 나왔네요. 이 정도로 입는 골반 라인을 좀 좋아해요. 차라리 허리를 드러내면 허리가 얇아 보이거든요. 요거는 일단 프린트가 넘나 예뻐. 이너의 이 컬러까지 너무 예쁘지 않아요? 상의가 이렇게 안에 캡 내장형으로 되어 있어서 캡을 넣을 수 있고요. 끈으로 다 조정하는 거라가지고 상의는 그냥 조절해서 입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짠! 짠! 아, 밑줄이 아무것도 못 가릴 것 같다고요? 죄송해요. 제가 약간 트럭 입어가지고. 근데 오히려 가슴이 크신 분들은 좀 이거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나오면 이게 좀 불안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적당하신 분들이 이런 건 좀 자연스럽게 입을 수 있어요. 이게 38인데요. 저는 이게 저한테 딱 맞는 사이즈일 것 같은 게 어디 하나 눌리는 부분 없고요. 굉장히 편안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 사실 저는 프릴 있는 거 많이 입진 않는데요. 이렇게 프릴이 있는 디자인을 입으시면 골반 부분이 와이드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허리랑 골반 라인이 더 약간 드라마틱해 보이는 좀 효과도 있죠. 차라리 허리가 약간 통이신 분들은 골반의 라인이 딱 떨어지는 비키니를 입되 프릴이 있는 걸 입으세요. 인간 상추 같다. 왜? 인간 상추. 옆에서 보시면 확실히 저는 엉덩이를 다 덮는 디자인보다는 딱 요 정도 엉덩이 라인이 가장 적합한 것 같아요. 하체가 좀 많이 있으신 분들도 이런 라인으로 입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에 보면은 뒷라인 이런 식입니다. 자, 오늘 제이제이가 7개의 수영복을 각각 입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젤리는 여러분들이 수영복도 같이 보시고 같은 몸이지만 이렇게 수영복을 입었을 때 느낌이 다르구나 라는 거를 좀 아셨을 것 같아요. 다음번에 더 재밌는 거, 예쁜 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고요. 라이브 방송 가끔 들어와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하는 컨텐츠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재밌었고요. 저희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